S그룹의 매장형 물류센터이자 테스트베드인 이곳은 최대 20km 거리에 있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2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는 이른바 당일 바로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곳에 직접 와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주문 후 매장에서 찾아가거나 집에서 받는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죠. 최근 세계 이커머스 업계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풀필먼트입니다. 풀필먼트는 원래 물류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배송해주는 고객 주문 이행이라는 뜻의 용어였으나 아마존이 물류창고 명칭을 풀필먼트 센터로 바꾸면서 배송 경쟁력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죠. 판매 상품의 적재부터 포장, 출하,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 관리해주는 모델로 통용되며 현재 전 세계 많은 유통업체들이 풀필먼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새벽 배송을 전담하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던 이 기업은 풀필먼트의 활약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재고 관리, 자동 피킹 등 90%의 공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중앙 관제 시스템이 배송 박스의 수를 최적으로 계산해 작업을 배정하고 300개 이상의 고속 셔틀이 배정 순서에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죠.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상품을 배송 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배송을 위한 자동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장보기가 생활화되면서 특히 신선식품 구매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쇼핑을 주로 하던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150%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죠.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장 직원이 해당 상품을 담습니다. 상품들은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선별 구역으로 이동하고 주문 내역에 맞게 분류됩니다. 디지털 표시기에 램프가 점등되면 선반 안쪽의 키퍼들이 모니터의 지시에 따라 고객 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바구니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포장 단계로 운반되죠. 컨베이어 벨트는 2.5m 높이의 천장에서 1.4km의 길이로 매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120명의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한 번에 분류해 배송할 수 있으며 기존엔 직원 한 명이 1시간에 30건의 상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전처리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 후 약 50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곳은 상품을 출하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주요 설비는 시퀀스 버퍼 시스템이고요. 시퀀스 버퍼는 피킹된 바스켓을 배송되어야 할 고객 주소지에 맞게 자동으로 배송 순서를 정리해주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주문에서부터 배송까지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스템의 혁신. 우리는 시장을 선도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